지난 주말 서울에는 민중총궐기라는 이름으로 99% 시민들이 모였고 박근혜 정권은 물대포로 답했습니다. 시민들이 모인 이유는 우리 아이들에게 흙수저를 물려주기 싫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물대포를 쏜 이유는 1%, 아니 0.1%가 그대로 금수저를 물고 있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이 질문에 지금 당장 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뉴스타파가 보여드릴 대한민국이 불평등의 대물림을 통해 헬조선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보신 뒤 판단하십시오. 먼저 한국 사회 내에서 세금 내지 않고 부를 대물림하는 것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꼼꼼하게 부자들의 대물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최경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동네는 한 채에 10억 원 이상 되는 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세무사는 이곳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상속 중이어 절세 강좌를 하는 중입니다. 대부분 지금 제일 관심을 많이 가져가시는 부분들이 내 재산을 어떻게 다루나. 세무사의 말대로 주민들의 관심사는 상속이나 증여였습니다. 자녀가 영주권을 아니면 시민권을 배우는 거 없이 일부 주민들은 세무사 못지않은 세무 지식을 가지고 편법 탈세 방법까지 공개적으로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세무사가 법망을 피할 수 있는 탈세 수법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급기야 강좌 막판, 한 주민은 상속세가 폐지되는 게 마땅하다는 말도 합니다. 현행 세법으로도 상속 재산이 대략 10억 원 이하면 배우자나 그 자녀들은 각종 공제 혜택을 통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공제액을 다 제외하고 나서 상속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상속세율 50%가 적용됩니다.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가 높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서울에 최소한 이런 소형 빌딩 한 채 정도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의 고민거리입니다. 서울 요지에 위치한 이런 건물들은 얼마나 할까요? 지금 이다인에는 매물이 나오면 항상 살 사람을 대기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아. 매수자가. 그래서 한번 올려봤어요, 슬쩍. 180에서 200억으로. 아니, 그래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고가의 빌딩을 소유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뉴스타파가 가로수길 중심 상권에 위치한 건물들을 조사해보니 63개 건물 소유주들은 대부분 강남 지역 거주자들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제이미 교퍼나 재벌 그룹의 유통사도 이곳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조사 대상 건물 63채 가운데 50%가 넘는 32채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된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자수성가형보다는 상속형 소유주들, 이른바 금수저들이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200억에 판다고 치더라도 150억 양도 차이가 생기는데 그게 대한 세금이 과연 이제 거의 연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당 부분 세금 나가는 거 아니에요. 빌딩 하나 값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각을 쉽게 못하고 웬만하면 급하지 않은 이상은 증여라. 과거 산업화 시대에 축적된 부가 자녀 세대에게 이전되는 현상은 2000년대 들어 일반화됐습니다. 부의 불평등과 세습 관련 연구의 권위자인 김낭년 교수는 최근 자신의 논문에서 2000년대 들어 한국인의 재산 비중 가운데 상속이나 증여분이 42%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0억이라는 자산이 있다면 그중 4억 2천만 원은
부모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 하면 그 아무래도 그러니까 자기 부가 자기 노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축적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모를 잘 만난다고 그러니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심해지면 그러면 아무래도 능력주의에 입각한 사회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넓게 보면 사회 통합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의 대물림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게 분명합니다. 소비를 촉진시키겠다며 배당 소득세를 낮춘 혜택도 대부분 재벌이나 금융자산가들에게 돌아갔고 우리나라 배당 소득의 72%가 상위 1% 계층이한테 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상위 계층한테 유리한 아주 극단적인 그 사례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명박 정부 들어 급격히 확대된 가업 상속 공제 한도액은 이번 정부 들어 500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가업을 상속했다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500억 원의 재산을 상속해도 상속세는 0원입니다. 이 가업 상속 공제 제도는 대기업과 재벌 등을 제외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도 카지노 같은 도박 사업을 빼고 대부분의 업종이 해당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각종 도소매업, 음식점, 건설업, 심지어는 주택임대관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2014년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핑계로 주택임대관리업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포함시킨 뒤 자연스럽게 올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임대 사업을 하는 불로소득자도 주택임대관리업을 겸업해서 상속세를 대폭 줄일 수도 있습니다. 예. 주택임대 사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예. 수십 채 가지고 있으면서 예. 그러면서 이 공동주택에 관한 주택임대 관리를 내가 직접 하겠다 예. 라고 해서 주택임대관리업을 같이 등록을 예. 합니다. 제 이름으로. 예.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그러면 저기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예. 사업용 자산의 범위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주택임대 사업하고 주택임대 관리 사업을 같이 하니까 예. 그 주택임대 관리 사업에 해당하는 예. 그 부분에 대한 사업용 자산만 해주는 건데 예. 그 범위는 한번 일단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산가들이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 갖고는 만족 못하죠, 당연히. 근데 이제 가업상속공제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이 500억까지 공제가 되는 큰 것이 그냥 왔기 때문에 예, 여기다 어떻게든지 꼬개 넣을 수 있는 거죠. 예, 어떻게든지 꼬개 넣을 수 있습니다. 뭐 그 정도 기술이야 세무사분들 우리 잘 알고 있고. 자산가들이 우리나라에 가장 머리 좋은 고인회계사나 세무사들을 카운셀러로 쓰고 있고 그 사람들의 머리를 빌려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가업상속 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업 대상 자산에 넣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실무에서 어떻게 그것들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서 그 부분을 법규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강석훈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1명은 지난해 12월 가업 상속 공제 대상 기업을 연매출 5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제액도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늘리는 개정 법안을 냈습니다. 상속세는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강남 부자의 말이. 이미 거의 현실화됐습니다. 뉴스타파 최경령입니다.